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블러 파우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아트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박람회 때 되게 많이들 알아봐 주셔가지고 되게 놀랬어요. 감사합니다. 자, 요 필소붓이 되게 미경화가 쫀득쫀득하게 남는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파우더도 되게 잘 갖다 붙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니더라도 미경화에 다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필수붓이 있으시다고 하면 필수붓을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미경화가 잘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어도 잘 붙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얘를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해요. 핑크는 누구나 다 좋아하시니까 핑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경화 위에다가 파우더가 이제 처음에 나온 시리즈 있잖아요. 가로로 된 아이. 요 아이가 지금 저도 되게 많이 썼죠. 샵에서 꽤 많이 쓰고 있는 아이라서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실린더 브러쉬를 아니면 스펀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부착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실린더 브러쉬를 자, 스펀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얘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그냥 두드려주면은 미경화에 다 갖다 붙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 갖다 붙고 나면은 이 잔여가 전혀 나중에 바르는 젤 브러쉬 위에 전혀 붙지를 않아요. 그만큼 되게 고운 아이예요. 이렇게 하면은 미러같이 완전히 붙어버려서 요철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근데 글리터 같은 경우에 얘를 이렇게 얇지 않으면 중간에 들어갔을 때 얘가 들뜸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뜨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프렌치 라인대로 그대로 그려주시면 프렌치가 이제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보셔도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필수붓을 한 번 더 얇게 발라줍니다. 자, 지금 보면 브러쉬에 묻어나는 게 없죠, 거의. 이만큼 얘가 얇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뜨는 게 많고 부착된 게 없다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브러쉬에 온천지로 묻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정말 다 밀착이 돼버린 거죠. 오팔 프리즘은 정말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저희. 자, 요렇게 부착을 시켜줍니다. 빛에서 봤을 때도 일자로 되게 잘 발렸죠? 자,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러고 나서 큐어가 다 됐으면 이 아이를 빼고요. 지금 저희 새로 나온 요 글리터 있죠? 요 아이를 부착을 시켜줘요. 지금 보면은 약간 보랏빛이 나는 애가 있고 핑크가 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미경화에다가 아까 전에 사용한 실린더 브러쉬를 가지고 한 번씩 붙여줍니다. 그래서 옆에 튀어나간 애들은 이렇게 떨어뜨려주고요. 왜냐면 손톱에 살이 부분이 되는, 살이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꾹꾹 눌러주면
미경화에 다 갖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 정도는 이렇게 막 올라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옆에서 보고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 처리 거의 없이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커버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베이직 실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문질러줘도 떨어지질 않죠. 왜 그러냐면 펄이 얇다 보니까 밀착이 다 돼서 얘가 전혀 떨어지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얘랑 비슷하게 생긴 이 오팔 브릭 아이를 조금씩 떠가지고 지금 큐어를 안 했죠, 그죠? 큐어를 안한 상태의 아이들 사이사이에 조금씩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반과 반이 이렇게 다른 아이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큐어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빼놓고, 그 다음에 매직 필름에 흰색을 이제 준비를 하세요. 매직 필름 진짜 오랜만이죠, 그죠? 자, 매직 필름에 흰색 아이를 준비를 해서요. 얘를 일자로, 자, 얘를 이렇게 길게 쭉 이렇게 내면, 이렇게 길게 내면은 얘가 일자로 안 잘리는데, 이렇게 짧게 내시고 손 위에다가 딱 올려두시고, 잘라야지 얘가 전혀 흔들림 없이 잘려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잘라 놓으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를 골라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그으셔도 되지만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필름을 이용해 가지고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흰색 라인을 하나 선택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그래서 뒤로 돌려가지고 선이 맞는지 확인.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손님한테 할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이렇게 올려놨다가 하면, 자, 핀램프를 가지고 중간만 살짝 해요. 중간만, 중간만.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핀셋으로 누른 다음에 큐어. 누른 다음에 큐어,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전혀 흔들림 없이 하실 수가 있는데, 얘를 단번에 다 손에다 붙이고 하려고 하면 사실 여기 그루브월 있는 요살 있는 부분 때문에 붙이기가 되게 어렵고, 저처럼 이렇게 편편하면 모를까 커브가 많은 손님들은 사실상 붙이기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샵에서는 얘를 오버레이를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탑을 하시면 훨씬 더 이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나이프 탑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커버를 할게요. 엄청 이쁘네요. 박람회 때 이거 많이 보여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죠. 되게 쉽잖아요, 그죠? 많이 어렵게 그렇게 디자인을 안 뽑기 때문에 이런 거는 쉽게 따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곡 없이 엄청 반짝거리는 네일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려두고요.
저희 따라 해보실 수 있는 거 많고, 그 다음에 제품 주문도 가능해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